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비가 오니까 몸이 안 좋아서 마라탕을 먹으러 시켰는데요. 오랜만에 꿔바로우도 시켰고요. 6조각에 0단계 마라맛 없음으로 잘못 눌렀네. 아, 젠장. 오늘 안 매운데 잘못 시켰어.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어디더라? 라마콤프 마라탕인가 그럴 건 같은데. 아, 춘리 마라탕이겠지. 잘못 마스크 해버렸다. 아씨, 마라 맛 없고 하얀 국물이 최악인데. 저 이런 맛 처음 먹어보냐? 한번 먹어볼게. 진짜 최악 느낌. 끔찍한데 비주얼? 이렇게 하얀 국물 처음 봐. 맛이 괜찮을까? 걱정되는데 한번 먹어볼게. 제가 좋아하는 푸주는 괜찮겠지? 아, 내 땅콩 냄새 오자 씨. 안 매워서. 맛없어. 아, 푸주는 맛있다, 확실히. 국물이 맛없네. 근데 뭐, 매운 거만 먹으면 꼭다 버리는데. 돈 2만 원 돈 가까이 되거든요, 꿔바로우 때문에. 아쉽긴 한데, 이미 시킨 거 다시 개념 없게 시켜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. 이 사람들도 만드는 거 힘들었을 텐데. 너도 뭐 끓이기만 하면 되겠지만. 너무 아쉽네요. 눈물이 다 나네. 서럽다, 서러워. 내돈 넣고 시키는데, 씨. 다음에 몇개 추가해. 내가 소스를 억지로 넣을까? 아, 젠장. 정성일 수가 없다. 여러분, 제가 춘리 마라탕 오랜만에 리뷰하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. 국물이 춘리 마라탕 게 아니고 서양물로 잘못 시켜가지고 이거 당황했는데, 기존에 있던 마라탕 국물 남은 거 얼려놨었거든요. 그거를 데웠어요. 다른 집 마라탕 국물하고 지금 여기 춘리 마라탕 재료하고 섞였어. 맛도 좀 애매한데 하얀 국물보단 나아요. 땅콩에서 좀 사라지고 있거든요. 근데 양이 진짜 많이 없어. 세트로 시켜서 그런가, 꿔바로우 양 시켜서 그런가. 누리면도 시켰는데 오지도 않고. 진짜 오늘 최악인데요. 면도 시킨 것 같은데 분명히. 아, 별점 1점 주고 싶은데 리뷰 약속했으니까 그냥 5점 줬거든요. 많이 후회되는 느낌입니다. 한번 먹어보고 또 결정해볼게요. 그리고 일일벤트로 비홍차는 받았습니다. 음료 아무거나 보내달라 했거든요. 중국 음료. 제가 꿔바로우를 먹어봤는데요, 꿔바로우 맛도 진짜 별로였어요. 돈은 아무리 많아도 2만 원이 아깝고. 하나 남았잖아요. 보시면은 전 내가 바짝 마른 거 좋아하는데 암만 말려도 이렇게 되고요. 바삭하지도 않고 고기 맛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먹었는데, 맛있지 않아. 그냥 레몬맛 살짝 나고 설탕이 안 뿌려서 달지도 않고요. 그냥 살코기 맛 그대로 나고 레몬맛 살짝 나는데 쫄깃한 식감은 있어. 근데 잘안 어울려요. 맛이 별로예요. 제 스타일 아닌데. 맛있는 분들 맛있겠죠? 후기는 나는 좋았어요. 근데 오늘은 진짜 최악의 날이다. 오, 슬프다.